안녕하세요. 성우 육미장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도마들을 심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파이프를 박고 밑에 한 번은 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유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동안 못 했다가 오늘 잠깐 와가지고 유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파이프를 이제 드문드문 이제 한 1m, 한 50간격으로 쭉 박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올해 이제 파이프가 길으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우스 파이프를 잘라서 만들면 이제 2m를 넘게 자를 수가 있는데, 사는 거는 2m짜리가 별로 없고, 1m 이제 80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1m 그냥 80을 사다가 급한 대로 꽂았습니다. 꽂았는데 좀 짧은 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 1m 80까지는 이제 금방 올라갔는데, 그래도 아주 낮은 거는 그냥 아니라 그냥 이제 끈을 누리고 오늘 유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유인 작업하는 방법은 그냥 끈을 이렇게 계속 몇번 떠주고 끈에다 이제 묶는 방법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이거 이제 전용 집게를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위에다 튼튼하게 끈을 두 가닥을 한번 쭉 떠나가고서 끈을 한 1.7m씩 잘라가지고 위에다 붙들어 매고 아래다 붙들어 매고, 이 전용 집게 이제 두개 가지고 이제 밑에 하나는 그냥 내비로 고정해서 내비두고, 이제 한두 개 가지고 이제 아래로 이렇게 이제 계속 물리게 되면 이게 이제 쓰러지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도마도는 이제 계속 한 자리다가 오래 심으면 잘안 되는데, 이제 여기는 도마도 처음 심는 거라 아마 내년까지 한 2년 동안은 이제 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파이프 말뚝도 빼서 이제 자리를 이제 딴 곳으로 이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해니까 이제 내년까지는 이 자리에다 도마도를 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도마도는 이제 요게 이제 찰 도마도 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가서 또 이제 대추방울 빨간 거, 그다음에 또 대추방울 노란 거, 그다음에 이제 검정 도마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네 가지를 여기다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따서 실컷 먹고 또 따서 냉장고다 이제 얼려놨다가 또 겨울에 갈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만큼을 심었는데, 제가 이제 매년 도마도를 해마다 심어보면 이제 도마도를 이제 거름을 너무 많이 해도 이제 키만 막 크고, 그래서 올해는 여기다 이제 거름을 거의 안 해다시피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여기다 테이프만 한 푸대 갖다 그냥 고랑에다 조금 뿌려줬습니다. 뿌려주고 이제 거름이 적은 상태에서 도마도가 열려야 도마도도 잘 열리고, 또 도마도도 빨리빨리 키가 크지 않고, 또 도마도도 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여기다 막 거름을 너무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특히 또 비료도 이제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빨리 웃자라고, 그래서 올해는 좀 빨리 못 크게 천천히 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료도 안 뿌렸고, 이제 미량요소만 뿌리고, 이제 거름기가 이제 워낙 없는 거라 그냥 제가 여기다 퇴비만 조금 뿌려줬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도마도도 이게 키가 이제 빨리빨리 안 크고, 그다음에 이제 도마도도 더 이제 맛있게 열릴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 세우실 때이 유인 작업하실 때는 이제 조금 이제 배유인끈인데, 요런 끈은 이제 뭐 비싸지도 않으니까 요거 한 탈에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 묶고 아래다 묶고 요 집게로다가 두개 새겨 가지고 이렇게 조대로 이렇게 물려 놓으면 일도 편하고 또 이게 넘어가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마도 유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전용 집게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이거 오랫동안 쓰고요, 끈도 한번 해놓으면 이거 내년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를 그냥 뭐 거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내년에도 그냥 요 자리다가 그냥 도마도 심고, 그냥 저 석회에 뭐 붕사 같은 거 나요 호랑에다 조금 뿌려주고 테이프나 조금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여기다 이제 도마도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마도가 이제 이번에 비도 와서 이제 수분도 많아가지고 잘클 테지만, 앞으로 점점 더 크면서 이제 도마도 이제 많이 열린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도마도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여기다 이제 석회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도마도는 석회를 안 넣으면 이 도마도 열린 부분에 이제 배꼽 썩은병이라 그래가지고 석회가 부족하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이제 도마도가 그냥 익기 전에 이제 조금씩 뿌긋뿌긋하다가 그냥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석회는 이제 많이 뿌렸으니까 이제 석회 결핍이 생길런지 안 생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석회를 안 뿌리셨으면 지금이라도 이 헛골에다 석회를 뿌려주시고 한번 긁어주시던지, 아니면 평봐서 그냥 뿌려만 놔도 이게 땅속으로 녹아서 들어가면은 이 석회 결핍을 어느 정도 이제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석회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도마도 심으시고 석회를 안 뿌리셨으면
꼭 석회를 뿌리셔야지. 석회를 안 뿌리시면 이런 대추방울 도마도 같은 거는 석회 결핍이 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찰도마도, 왕도마도 큰 거는 반드시 석회가 없으면은 이제 계속 열리면서, 처음에 한두 개는 괜찮다가 이제 도마도가 열리면서 석회가 이제 석회 성분이 부족하면 이게 중만하게 열려가지고 가운데가 움푹움푹 까맣게 썩어서, 그거는 생리작용이지 무슨 뭐 병이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도마도도 이제 연작하게도 뭐 이제 결둥근이 마름병도 걸리고 역병도 걸리고 뭐 많이 걸리지만, 이제 특히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은 이제 도마도가 이제 좀 역병에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되셨으면은 이제 배수가 잘 되게 두둑을 좀 높이 하셔가지고 비닐 멀칭을 꼭 하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마도는 수분 변화가 있으면 이제 나중에 열려가지고 익을 때 막 터지고 그러니까 물을 꾸준히 대주시든지 아니면 비닐 멀칭을 잘 해서 비가 오더라도 이제 그냥 이 속으로 많이 안 들어가고 주로를 흘러나가서 수분 변화가 덜해야 이제 도마도가 덜 터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세웠는 게 보기 좋네.